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제빙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상품평이 비교적 괜찮은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미 콘 에어라는 상품인데요. 정식 모델명은 HZB-16A입니다. 해외 쇼핑몰보다 국내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져보니 두 개 정도 상품이 보이는데요. 117.67달러도 보이고요. 96.06달러도 보이네요. 호구 하나만 걸려라 하는 판매자일까요? 국내 쇼핑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만 550원에 무료 배송 상품이 보이네요. 그리고 63,000원에 배송비 2만원 상품도 보이고요. 62,900원에 배송비 2만원 상품도 보입니다. 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7월 12일에 구입을 했고 7월 19일에 상품을 받았으니 배송은 7일 정도 걸렸습니다. 제빙기 사용 안내문이 보이네요. 한글 사용 설명서도 보입니다. 제빙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220V 콘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스티로폼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비닐이 씌워지다 말았네요. 제빙기 투명창을 열어보면 얼음 바스켓과 얼음 삽이 보입니다. 스티커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제빙기 우측에 팬이 보이고요. 밑부분에 배수구가 보입니다. 도대체 규격 스티커를 누가 부착을 했길래 울퉁불퉁합니다. 상품 규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연월일은 보이지 않네요. 파손이나 기스 등은 보이지 않고 잘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빙기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증발기 봉이 보이는데요. 한 개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물을 담고 얼음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통도 보입니다. 얼음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도 스티커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콘웨어 제빙기가 얼음을 만들어주는 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탱크가 필요하겠죠.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켜게 되면 펌프가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통에 물을 채워주게 되죠. 증발기봉에서 냉기가 나오면서 증발기봉 주변에 있는 물을 얼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총알처럼 생겨서 총알 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통을 뒤집어서 물은 버리고 증발기봉 주변에 있는 얼음만 남게 되겠죠. 증발기봉에 순간적으로 냉기를 빼고 봉에 붙어있는 얼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물통과 함께 붙어있는 밀대처럼 생긴 부분이 바닥에 있는 얼음을 들어 올려서 얼음 바스켓으로 얼음을 운반해 줍니다.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네요. 상품 수령 후 24시간 동안 보관을 한 후에 사용해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제빙기를 사용할 위치만 잡고 24시간 후 가동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과 표시 등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 버튼과 선택 버튼 두 개가 보입니다. 위쪽에는 물 보충 표시 등과 얼음 맥스, 전원, 작은 얼음, 큰 얼음 이렇게 다섯 개의 표시 등이 보입니다. 물 보충은 물이 없을 때 불이 켜지게 되고요. 얼음 맥스는 얼음 바스켓에 얼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불이 켜지게 되겠죠. 전원은 온, 오프 버튼으로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작은 얼음과 큰 얼음은 선택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실내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 작은 얼음을 사용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이라면 큰 얼음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물탱크의 물은 24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걸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20V 콘센트를 꽂고 물탱크에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한번 눌러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얼음은
6분에서 13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냉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3분 정도 걸려서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6에서 7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얼음이 안 만들어지고 물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네 번째도 동일하게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요. 설명서를 보니 재빙이 안 될 경우 환경 온도 또는 수온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온도 32도 이하에서 재빙 그리고 물탱크에 냉수를 추가하라고 나오네요. 집 실내 온도가 31도가 되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32도는 너무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선 집 실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설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가동을 해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26에서 27도 정도 되니 또 작동이 잘 됩니다. 만들어진 얼음으로 아이스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다, 사용이 쉽다라는 정도고요. 단점으로는 실내 온도 31도 이상에서는 사용이 힘들다, 완성도가 조금 아쉽다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어웨어 가정용 미니 재빙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